저는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입맛? 스킨십이 비슷한 게. 아, 난 이게 중요해. 아, 스킨십 중요해요, 네. 이정 씨. 맞아, 스킨십도 중요해, 맞아. 저는 싸움 스타일이. 저희 같은데. 네, 저희가 저는 이제 바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오빠는 저는 좀 이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. 네, 근데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. 네.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, 지금. 맞아. 그러니까 정말 하면서도 배우게 된다니까.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이종 씨가 스킨십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어떤 네. 스킨십? 저는 연애하면서. 그러니까 막 뭔가 모르겠어요. 이것까지 좀 말하기 애매하죠. 아니 아까 전에 스킨십 정말 중요하죠. 스킨십이 비슷한 게. 아, 난 이게 중요해. 아, 스킨십 중요해요, 네. 이정 씨. 네. 그럼요. 말하면서 계속 아니. 그래,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막 약간 스킨십 타이밍. 뭐 사람 많은 데서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. 아, 맞아요. 좀 뭐 그냥 난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. 어떤 스타일이야, 동훈 씨? 저는 사실. 갑자기 마녀단. 야, 이렇게 하려면서 왜 웃어? 지금 딱 얘기야. 어떤 스타일 좋아요, 동훈 씨? 물어봐요, 좀.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아니야. 이 형은 다 모르는데. 아는 게 없어, 아는 게. 저는 막 사람들 많은 데서는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, 막. 아, 진짜. 그런 거 같죠. 둘이 은밀하게 있을 때 하는. 둘이 은밀하게는 아니고 둘이 있을 때가 낫지, 뭐 이렇게 뭐.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보면은 거기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뽀뽀한다거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괜찮지 않아요? 유교남, 유교남 뽀뽀는 지하철 이런 데서요? 네, 카페 이거 아, 지하철에서 볼 뽀뽀 지하철에서는 안 되죠 볼도 안 돼요? 볼도 안 돼요? 지하철은 안 돼요 지하철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된다고? 장소가 아니 지하철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하철 1번 칸부터 맨 뒤 칸까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기관사님 계시잖아요 제일 앞에 기관사님이 졸고 있어 아니 카메라 이제 CCTV 카메라가 그때 잠깐 꺼졌어 근데 안 돼? 서운할 것 같아 진짜로